2012년 7월 30일 애니팡이 카카오톡을 통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모바일 속 이 작은 게임이 세상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노인정에선 할아버지들이 바둑 대신 애니팡을 하게 되었고, 게임을 하지 말라던 부모님들과 처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아주머니들이 처음으로 고무장갑을 벗고 환하게 웃으며 쉴 수 있었습니다. 애니팡은 세대 간을 연결한 첫 게임이자 대한민국의 게임의 역사를 다시 썼으며 모바일 게임 시대를 열었습니다. 애니팡은 우리 생활 속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잠들기 전, 심심할 때, 우리는 언제나 애니팡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애인과 하트를 주고받았고, 연락이 뜸해진 단짝 친구와 다시 연락하기 위해 하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헤어진 이성 친구에게도 하트를 보냈습니다. 애니팡은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줬고, 우리의 일상과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애니팡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